라디오 극장의 새로운 코너 과연 그럴까요? 진행을 맡은 그러하리입니다. 혹자는 현대를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진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 우아를 먼저 확인해 보시죠. 우선 종과 주인의 시대입니다. 돌세야! 예, 주인 어르신. 네, 잠깐 다녀올 때가 있으니 그 사이 집안 구석구석 청소를 깨끗이 해놓거라. 예, 분부대로 하겠습니다요. 잘 다녀오십시오.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은 그저 종에게 지시할 것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어떨까요? 막내야, 내가 일이 있어 나가봐야 하는데 오늘 귀한 손님이 오시니 네가 특별히 집안 청소를 깨끗이 해줘야 하겠구나. 네, 아버지. 그런데 오늘 누가 오시는 건가요? 에위의 오랜 친구란다. 너도 잘 아는 사람이라 얼굴 보면 알게다. 예. 그런데 뭐 특별한 일이 있어 오시는 건가요? 사실 오늘은 너의 취업 상담을 해주려고 특별히 시간 내어 와주는 거란다. 아, 제 취업 상담을요? 아버지는 제가 요즘 취업 고민 중인 것을 다 아시고 계셨군요. 그럼 그렇지. 그렇고 말고. 고마워요, 아버지. 청소 걱정은 하지 마시고 얼른 다녀오세요. 아들과는 아무래도 일방적 지시나 명령이 아닌 보다 폭넓고 많은 내용의 대화가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랑 신부의 관계에서는 또 부자 간의 관계보다 더 깊은 대화가 오고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 우화를 두고 본다면 하나님의 계시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시대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계시는 더 깊어지고 또 더 자주 일어나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벙어리 취급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계시하십니다. 종들에게는 주인이 지시만 하고 떠나지만 아들에게는 앉아서 쳐다보며 도와주기도 하는 것이며 애인은 거의 같이 하다시피 하는 것이라 오가는 대화는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계시가 없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계시받는 사람은 정신이 있어야 받습니다. 정신 없으면 못 받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나님의 계시가 지나가도 받고 바로 깨닫게 됩니다. 정신이 없으니 뒤통수를 치거나 하나님과 성령님이 와서 건드려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권만 주면 다 주신 것입니다. 옥수수 먹고 싶다고 했는데 차 타고 가다가 옥수수 농장에 내려주면 내가 옥수수 사다 삶아 먹으면 됩니다. 이처럼 여권을 주시는 것이 큰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잘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도 또 뭔가 큰 일을 해주셔도 알아채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온전한 자에게 더욱 지혜, 계시를 주십니다. 주와 성령이 주시는 귀한 지혜와 계시를 더욱 받아서 그 정신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